오늘도 구독하는 가당 채널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장마 기간에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무쪼록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 하장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7에서 1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오고 바람이 막 불어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소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잘 부탁한다, 아가씨께야. 자, 오늘은 간조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 39분 정도 됩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죠?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고. 잘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물입니다, 일물. 일물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물이 제법 빠졌네요. 물이 제법 빠졌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비도 오고, 호우주의보에 이렇게 나온 사람은 허당이밖에 없다는 거. 허당이밖에 없다는 거. 미쳤지? 다들 오늘 술 파티던데. 비 온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심심하실까봐 또 제가 이렇게 대신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배들이 이렇게 다 정박되어 있습니다. 야, 바람 시원하네. 바람. 겨울 바람하고 좀 다른데요.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세니까. 예. 전남 지역은 거의 다 뻘입니다. 거의 다 뻘. 바위지형을 건너서 뻘종, 뻘지형 앞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닥 나와있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간주시간 한 1시간이나 아니면 30분 전에 막 소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완전 뻘이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늘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또 굴밭도 많고 그래서 먹이가 풍부하니까 소라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꽝 아니면 대박. 네, 꽝 아니면 대박인 곳. 오, 뭐지 이건? 해파리인가? 우와. 이야. 이쪽 지역에서는 또 해파리를 먹죠? 네. 해파리. 해파리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저기 뭐야, 회로 먹더라고요. 물회 같이 그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해파리를. 해파리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와. 대왕 해파리. 장난 아니네? 오. 뭐야, 이거. 우와, 무거라. 아이고, 무거라. 와, 어마어마합니다. 해파리. 쫄랑 안에 이건. 에이씨, 무거. 안녕. 물이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이 노안인지, 이런, 아직 물이 어마어마하게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어. 일물이라서, 특히 더 그럴 거예요.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래도 시원하네. 자, 굴밭을 다닐 때는, 가슴 장어가 금방, 구멍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때 조심조심 걸으셔야 되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굴밭 사이사이에 이게 숨은 소라를 찾아라가 참 어렵거든요. 소라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굴밭에 있는 소라를 찾는 것도 저도 아직은 좀 어려워요. 아직은 어렵다고요. 용왕님이 주셔야 보는 거. 아무리 눈이 좋아도 용왕님이 줘야지 소라를 가져간다는 거. 뭐 욕심 안내고 몇 개만 한 대여섯 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함께 가시죠. 오늘 완전 물색 덕물이에요. 덕물인데 어디서 올라와 있을까요? 아유, 바람은 부는데 비옷을 입었더니 엄청 덥네. 아휴, 참 감수해야죠. 그리고 막 다리는 푹푹 빠지고 여기는 빠지는 뻘쟁이에요. 굴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겨울에 여기서 자연산 굴 꼴랑 많이 할 수 있어요. 자연산 굴도 있고
이지영이 또 키조개가 또 한 번씩 나와요. 키조개가 나오는데 키조개가 전라북도 쪽에 있는 키조개하고는 좀 달라요. 전라북도 쪽에 있는 키조개하고 다르게 그 키조개 껍데기에 돌기가 뾰족뾰족하게 많이 나 있더라고요. 맨손으로 뽑았다가는 죽음이죠. 열심히 한번 또 걸어볼게요. 으아, 소라야 어딨니? 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인가? 다행은 아닌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들 영상에 뭘 담아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비 오는 날 소라는 안 나오겠죠? 이런. 와, 이거 소라, 있을까? 소라, 우와. 소라, 굴껍데기 먹고 있는 소라. 으아, 진짜, 야,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자, 소라, 우와, 주먹소라, 솔랑, 그리고 또, 여기 또 있나? 소라? 우와, 또 있네. 굴껍데기 먹고 있는 소라, 솔랑, 1타, 2피. 우후, 소라, 있지요. 아, 있긴 하네. 비가 이렇게 징하게 오는데도. 아, 아까보다는 비가 좀 잦아들었긴 했습니다. 근데, 뻘밭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한번 싹 훑어보고, 저 소란가? 매 눈을 가져야 됩니다. 소라 아니구나.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소라 아니고 굴껍데기네. 이렇게 보고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야가 많이 가려가지고,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항상 물골이 이렇게 있는데, 물골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골은 깊고, 그 뻘에서 푹푹 빠지면, 무릎 이상까지 쭉 빠지니까 아는 지형을 낮에도 지형을 한번 탐사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안전에 의지를 하세요. 자, 이렇게 낮에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저 완전 푹 빠졌다 죽을 뻔. 완전 깊습니다. 보시면 아가씨끼를 이렇게 넣어보시면 보세요. 보세요. 아가씨끼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제가 100cm짜리인데 이만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빠지는 거는 더 빠지고요. 아, 엉덩이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여기저기 꼬막, 애기 꼬막들이 많이 있는데 꼬막존인가봐요. 꼬막존. 근데 이 껍데기도 있고 떠내는 것도 있고 박혀 있는 것도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와, 근데 다 하얀색이 다 꼬막. 소라가 꼬막을 먹진 않겠죠? 자, 이렇게 소라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잘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렇게 보면 등껍데기만 이렇게 나와있어요. 등껍데기만.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등껍데기. 이렇게. 소라. 있지, 오호호. 소라. 솔랑. 이렇게 숨어있는데 어떻게 찾냐고. 참. 열심히 구멍을 파고 들어가 있는 애기개까지. 고기도 많고. 막 개까지가 막 흉흉 들어가네. 아, 바람도 어마어마하고. 소라 껍데기 같이 생겼는데? 소라, 어? 뭐야? 그냥 껍데기인가? 에이, 완전 껍데기네. 와, 근데 이만한 사이즈면 진짜 대박이겠죠? 그런데 껍데기, 안타깝다. 와, 대왕 할배, 할배인데 껍데기만 있네. 아, 일몰 때는 안 오는 거. 일몰 때는 안 오는 거. 물이 이쪽이 많이 너무 안 빠지고, 아유, 소라도 한 3개 정도 잡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조가가 없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죠? 뻘밭을 하도 한 2시간 정도 걸었더니 너무 몸이 지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 쫄딱 맞고 해로 지라고 나왔습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행복한 허당, 고독하지 않은 것 같은 허당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꽝을 칠 때가 있는 것처럼 저도 항상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허당입니다. 근데 항상 고독함은 항상 따라다니죠. 행복한 허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 청양고추랑 원래 매운 라면인데 매운 짜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같이 청양고추랑 소라. 와, 소라. 소라 맛이 아주 달달해요. 바로 잡은 거라서 그런가. 자, 이렇게 달달한 소라살과 짜장, 불닭 짜장. 맛있겠죠? 이제 내장, 내장만 따로 먹어볼게요.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역시 소라 짜장면은 말이 필요 없어. 요즘 소라가 진짜 달달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소라 잡으러 가세요. 화당이하고 같이 함께 소라 잡으러 가세요.